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14일 아침 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 오늘 아침 제목은 나를 위해 죽으셨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네, 아주 멋진 말씀입니다. 인간의 그 어떤 희생도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치른 무한한 희생에 비할 수는 없지만 남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1941년 7월 말 폴란드 남부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수감자 3명이 탈출했습니다. 나치 친위대는 또 다른 탈옥 사태를 막기 위해 탈옥수의 동료 10명을 굶겨 죽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10명에 포함된 프란치 치세크 가이오 브니체크는 내 아내, 내 아이들 하면서 울부짖었다. 그 모습을 보고 가슴 아팠던 프란치스코 해 수도사 막시밀리안 콜베 1894년부터 1941년 그는 그 사람 대신 자신의 목숨을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두주 동안 물과 음식이 끊겼고 콜베만 살아남았습니다. 현장을 정리하기 위해 1941년 8월 14일 오늘 날짜죠. 14일에 간수는 그에게 독극물을 주사했고 콜베 신부는 47세 나이로 숨을 거뒀습니다. 그의 시신은 다음날 화장됐고 그 덕분에 목숨을 건진 프란치세크 가이오브니체크는 1901년부터 95년까지 그 이후 43년을 더 살았습니다. 93세가 된 가이오브니체크는 그 당시를 회상하며 콜베 스님은 저 사람 대신 나를 데려가시오. 저희는 아내와 가족이 있지만 나는 혼자요. 나는 가톨릭 사제요.라고 말씀하셨어요.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2000년 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치르신 희생을 떠올리게 합니다. 세상을 구원하신 그분은 자신이 받아 마땅한 것을 우리에게 주고자 우리가 받아 마땅한 것을 받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구원자는 자신의 신성한 영혼 위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우리가 그분의 의의를 입도록 하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그분이 우리를 대하여 정죄 받으셨습니다. 세상 구속주가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바치신 것입니다. 그분은 누구였나? 하늘의 왕이셨습니다. 그분이 죄인을 위해 공의의 제단에서 자신의 피를 쏟으셨다. 리뷰엔 헤럴드 1893년 3월 21일 171조. 그리스도는 일반적인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 둘째 사망을 겪으셨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며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요.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희생으로 우리는 의의를 입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네. 진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 의가 되셨네요. 우리를 알, 네. 이 아침 기도력, 또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외워놓고 싶은 구절이네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네, 단번에 죄를 위하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침 모든 다른 말보다 의인으로서 단번에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육체로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우리 모두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시작이 또 이번 하루가 이번 한 주가 시작이 되기를. 그래서 이번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된 이 8월의 중간 날, 우리 한국에서는 해방의 날입니다. 네, 미국에서는 7월 4일이 독립기념일이고, 우리 한국에서는 일제로부터 해방이 됐던 그런 날에 바로 전날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예, 불의한 자를 대신하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예, 인간의 해방의 날, 죄에서 해방된 날이 예, 오늘이네요. 8월 14일, 15일이 예,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그렇게 기억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는 오뚜기처럼 자꾸 일어나기가 쉽지 않으시니까, 예, 주기도문을 주셔서 일어나도록 저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땅이 그리하여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오고 또 가까이 나온 우리를 몸과 마음에 치료해 주심하고 약속을 또 하셨고, 우리가 거하는 이 땅도 병들어, 예, 채소나 과일들이 저희에게 맛있는 과일로 다올수 있도록 땅도 치유해 주시라고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지도자들이 백성을 사랑하고 민족과 방언들이 백성을 사랑하고 또 우리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이웃과 친척과 일가와 친구들, 그리고 우리 소중한 가족들이 이제 오늘 다시 이한 주일을 시작하오니 내내 함께 해주시고 이한달또 2023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역사의 점이 되어서 우리 역사가 함께 갈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자비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의 작은 불빛이라도 환하게 비칠 수 있기를 우리 모두 함께 하십시다. May God bless all of you. 아멘. 네. 예, 날씨가 어둡고 비가 오려고 하니 이 더위에 많이 힘드신 분들 함께 해주시고, 또, 이 한국은 비가 또 많이, 오는데도 피해자들이, 잘 일어날 수 있기를, 피해가 빨리 복구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또, 가뭄과 홍수와 화재가 나서 많이 힘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으시고, 오뚜기처럼 일어서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네, 세계 각곳에 퍼져 있는 선교사들, 또 집안에서 예,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부모들, 예, 조부모들이 모두 함께 일어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이들도 화이팅! 네, 사춘기 아이들 더 화이팅! 예, 눈이 반짝 띄어지기를 우리 사춘기 아이들 특별히 더 응원합니다. 벌떡 일어나십시오. 아멘.